않는 조건이기에 하나씩 둘씩 이뤄가는 기쁨이 더 크다. 선수 시절 세계 무대에서 박수 갈채를 받았던 자신처럼 곧 제자들도 더 큰 무대에 당당히 설 걸로 믿는 블라디다. 그날 밤 늦게까지 목청을 높이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돌아왔더니 여간 피곤한 게 아니다. 남자처럼 있으면 멋있어져. 아예 큰 대자를 쫙 뻗는 블라디. 이래서 내 집보다 좋은 데가 없는가 보다. 또 이거 또 손바닥 위로 하늘 위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 얌전히 몸을 내맡기는 블라디. 희정 씨가 지친 남편을 위해 마사지 서비스에 나섰다. 살 없지? 살이 너무 두꺼워서 안 잡혀. 무섭도 커서 근육밖에 없잖아. 오. 봐봐. 문제 있어, 문제 있어. 블라디 이거 문제 있는. 아니 물려야지. 하루 동안 써 있어. 그러니까 이거 마사지해서 풀어준다고. 조금씩 진짜 아파. 힘 빼. 아내의 성인이 받긴 받는데 너무 아프다. 마사지하는데 수술 같아. 살살 했는데도 자기가 아픈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블라디 나 진짜 힘 뺐어 손에. 이 사구리 마사지. 아니 진짜 안 한다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저기 거 해. 아 누워봐, 누워봐. 일로 와. 참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는지 주도권을 바꿔주는 블라디. 아 근데 완전 쌀밖에 없네. 일단 놀리는 걸로 기선을 제압한다. 열라 잠고 있어 아니야? 아 빨리 십덕발을 좀 해봐. 꼬집지 말고 근육을 풀란 말이야. 근육이 없잖아 이게 뭐. 뭐야 왜 안 해줘? 아니 그럼 나 진짜 그런 문제 있어? 그래 그러니까 빨리 누워봐. 좋아 난 안 아프단 말이야. 너 안 아팠어 진짜? 응. 그날 밤 아내 손길을 자장가 삼아 블라디가 사르륵 잠들고 있다. 며칠 후 두 부부의 얼굴에 긴장이 가득하다. 드디어 결전의 날. 선수권 대회가 바로 오늘이다. 감기 온다며. 큰일 치르러 가는 남편인데 아침부터 컨디션이 영 안 좋아 보인다. 숨 쉬지 말고 짬 넣어. 이거 괜찮아 이거보다. 아. 안 돼? 몸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옷 입고 있어. 거의 대회장 가서. 감기 기운으로 골골하는 게 아무래도 희정 씨 마음에 걸린다. 프리 아마추어 경기를 앞둔 22팀. 다영이와 범준이도 마지막으로 몸을 풀고 있다. 지켜보는 코치도 선수들만큼이나 초조해 보인다. 이제 곧 출전 순서. 시합 때 만지면 안 해도 돼. 과거에서 만질 거야. 여기서는 그냥 안 해도 돼. 여러분 탱고 자리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 경기에서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니네 알아서 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페셔널 모드 클로즈 파이널 세컨드. 아니 물론 이제 지고 나서 이제 무슨 말 해요. 뭐 머리 울려 뭐 저기 뭐 그런. 근데 뭐 작품 고치는 거 뭐 여기 필요 없어 이제 다 했어요. 경기장에선 오히려 선수들에게 말을 아끼는 블라디다. 아무런 부담이 없어야 기량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36번 드디어 범중이와 다영이가 무대에 오른다. 선수들의 연기를 지켜보는 마음이 한편 기특하고 한편 안쓰럽다. 그동안 피나게 연습한 그대로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펼치는 선수들. 정신을 집중해서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순간이다.
눈 깜짝할 찰나 같기도 했고 끝이 안 나는 억겁 같기도 했던 시간이었다. 경기를 마친 얼굴엔 땀이 비오듯 떨어진다. 그런데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블라딘 역시 별 말이 없다. 어때요? 권준이 원래만큼 잘했어요? 아, 원래도 잘 할 수 있어요. 힘 빠졌어. 오늘은 어떤 것 같아요? 아? 오늘 어때요, 오늘은? 아니, 들어간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문제 없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크게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나 보다. 심사위원들의 채점표가 모여지고 순위 발표를 기다리는 선수들. 71번 이동훈 최종훈 커플 4위 24번. 좋은 점수가 발표됐는지 코치를 얼른 돌아본다. 2위 89번 박준희 박문희 커플, 1위 86번 왕철진 최성경 커플입니다. 자, 프리아마추어 라틴 파이널 6위 김범중 이다영 커플 36호, 5위 71번. 22개 팀 중에 6번째. 꽤 괜찮은 성적이다. 결과에는 만족해요? 그렇게 생각했어. 5, 6등? 왜요? 그렇게 쳤어. 그렇게 춤 췄어. 잘했어. 취미 활범 중에 잘했어. 1등까지. 걔는 많잖아요. 취미해. 그저 학생들을 독려해준다. 행복해? 최선을 다한 하루였기에 돌아가는 마음이 행복하다. 다음 날 아침. 기어이 병이 크게 났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서 그런 건지 밤새도록 끙끙 앓았다. 서둘러 나갈 준비를 하는 희정 씨. 아무래도 병원부터 데려가야 할 것 같다. 가자, 빨리 그럼. 벌써 몇 주째 행군의 연속이었으니 병이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아, 비슷해요. 네?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네, 또? 그새 얼굴이 수척해진 것 같아 남편 보는 마음이 안쓰럽다. 주사 놔줄게. 아니, 제가 왔어. 아니요, 와이프 그래서 주사 맞으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토요일에 어디 갈 일 있어서. 약은 그냥 그거 어제 해준 거. 약을 좀 더 처방해 줄까요? 아니요, 약 그대로 그냥 있어요. 약은 다 먹고 오고 지금 주사만 맞는다는 얘기죠? 네, 약도 있잖아요. 온 김에 그냥 약을 더 해놓고. 그렇죠, 주말에 또 한 이틀치 더 처방해도. 이틀만.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는데 약에 주사에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다. 주사 맞을 때 엉덩이 힘주면 아파. 힘풀어. 플로어 위에선 그렇게나 카리스마 넘치는 남편인데 이럴 땐 어찌 이리 어린애 같은지. 숙이세요. 다리 힘 빼시고. 더 내려야 되나?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게 남편이나 아들이나 매일 반이다. 응, 감기 때문에. 약 먹어서 좀 안 되니까 빨리 나서라. 자기가 주사 맞을 때 이렇게 맞으면 안 돼. 이렇게 맞으면 안 돼.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쓰니까 아프지. 이렇게 빼야지. 주사 맞으면 또 좋아져요. 빨리. 아예 주사 맞는 요령까지 강의에 나서는 희정 씨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 게 습관이 됐다. 술 마시면 안 되죠, 언니? 빨리 안 나요. 뭐? 누구 술 먹으래? 응? 아니, 그래도 친구들 만나면 조금 먹을 수 있지. 안 된다잖아. 내일 먹으면 되죠, 나 아저씨랑. 때론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어쩌겠는가. 남편 곁엔 오직 자신밖에 없으니 매사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어제 대회를 마치고 선수와 코치가 다시 만났다. 계속 비껴주고 그러니까 떨어졌지. 니 거 짝꿍도 못 봤어 나? 그냥 뻥주니 그냥 하세요.
마크 나 써있을 때 그랬잖아 너. 여자 살짝 밀면